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일기 때보다 훨씬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러고 또 일기 때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고 그러셨을지 몰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슬쩍 봤어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잘제잘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가르치는 게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보람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오늘 굉장히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면접 본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기억이 다 나요. 면접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기억이 다 나거든요. 근데 벌써 졸업이에요. 그렇죠? 이럴 수가. 거의 몇 주야? 넉 달에 가까운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일조. 우와, 이거 뭐 동영상도 다 있어요. 꽃에 얼음에다가 얼음에 물 얼릴 때 꽃을 넣어서 얼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색깔별로 어제 열심히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네, 안 들어갔습니다. 꽃잎으로 생난 거예요. 전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차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목련꽃, 당근, 아카시아 꽃. 비트인가요? 네, 비트. 아카시아 꽃도 있고, 뽕잎차. 또 펜지. 여러 가지 있고요. 뒤에도 아카시아 꽃. 네, 그 조 이름을 다 넣고 이렇게 편집을 목차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 새로 꾸며봤습니다. 네. 꾸미차 순서대로 저희가 배운 순서대로 차례 꾸미차 지금 21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같이 배운 것들 21종류를 지금 했습니다. 네. 몇 개 만드셨어요? 6. 7개. 제 거 갖고 왔겠죠? 네, 여기까지 7개. 아니, 이거 정말 아이디어예요. 이거 여기다가 LED 등을 넣어서 불을 이렇게 했다는 거 정말. 이건 비트. 이게 비트. 네. 아카시아 음료 저희 수업한 거거든요. 아카시아가 이렇게 예쁜 색이 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조인데요. 저희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우리는 팀원들이 자기가 하고 제주 있는 그거를 설명을 나름대로 했고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끓이고 있는 차는 저희 황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황화 코스모스. 네, 황화 코스모스고 여기 첫 번째는 감리차, 얘는 비트차. 얘는 금계국, 저희 금계국차고 이건 도라지 차예요. 인디안 국화. 예. 인디안 국화. 아, 그거 이제 인디안 국화라고 하나요? 네. 예. 이건 이제 수레국화라고 저희가 수레국화도 했고요. 그리고요, 저희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요? 아, 저는 아날로그적으로 했어요. 안에 내용은 별거 없고 제가 집에서 많이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잘 못해서 컴퓨터는 잘 못해서 이거 아, 그럼 이거는 자료, 혼자 만드신 거네? 예, 자료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시흥 아카데미 꽃차 선생님의 선생님 이거를 좀 하셔야 돼. 덕금 전에는 몇 그램이었는데 덕후고 나니까 몇 그램이더라. 이거는 요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단가 뽑을 때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는 하실 때 그거 꼭 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세상에. 뭐 초콜릿입니다. 아, 초콜릿. 네, 꽃을 넣은 초콜릿 지금 저희 팀원께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직접 다 꽃과 관련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도 화려하네, 굉장히. 네. 예. 네. 이거 수레국가 제철 때 구해가지고요. 들었더니 등편을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 지금 이거 홍삼하고 이거는 비트고요. 지금 저희 비트예요? 예, 저희 시음 따뜻한 차는 삼목면만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올해 지금 제철이라서 삼목면 준비 따뜻한 건 했고요. 저쪽에 있는 것들은 저기 장미 코디얼 그때 한 거. 예, 그거를 지금 했습니다. 직접 맛보고 오시면 되세요. 그거는 매작가처럼요.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한번 시식하세요. 지금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게 홍삼 양갱이신데 이분님께서 떡을 잘 만드셔가지고요. 지금 다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바나나 식초인가요? 예, 바나나 식초 선생님께서. 네. 여기는 이게 예. 가지고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하나를 줬는데 여기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네. 두 칸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양이 많으셔서 예, 예. 두 칸을 하신 예, 저예요. 네. 아. 선생님, 그거는 제가 책을 제 거거든요. 이게 책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아. 그리고 그 밑에 게 사실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중간중간에 넣어서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게. 아니, 이 책 보니까는 우리한테 있는 거 뜯어 가야 되나? 네. 아, 중간중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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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거를 네. 넣으신 거구나. 네. 교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 교재가 된 거죠. 예. 이제 나중에 강의하겠다. 아, 강의해야죠. 예, 네. 강의하셔야죠. 네.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저희 조원들이 다들 재능이 있으세요. 꽃꽂이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자료 자체가 되는 네. 거예요, 선생님. 예. 블로그를 만드셨어? 네. 아니, 블로그도 얼마나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한번 시식해보시겠어요? 삼목면 지금 제철이라 생겨서 그렇지. 되게 맛있는 차거든요. 아, 그건 저 심사에 영향이 있어. 아, 그런데 지금 시식을 좀 해보세요. 네. 시식도 하세요. 아니, 저기, 저, 홍삼 양갱이도 하나씩 드려보세요. 그냥. 어머. 어머머. 시원한 거 들고 싶으신 분은 장미 코디얼 드시고, 예. 뜨거운 거 드실 분은 삼목년 차 드시고. 이 색깔이 보시면 아니, 펜지 옆에 있는 건 아 그건 삼목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빨갛고 펜지는 차가운 거고요. 삼목년을 따뜻한 거를 중간에 넣었어요. 삼목년 한 잔 네. 마실 때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걸 조금 더 우렸어요. 예, 목련보다 조금 더 진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 제 거 있어요? 네. 제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요. 저기 영수 언니가 정말 많이 이렇게 직접 다 하신 거세요. 운영해서 저희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할 생각을 했다는 게. 네. 아, 그래서 네. 완전한 내 거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예. 네. 네. 예. 세상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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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지치지 말고. 이것도 떠서 뜨신 거. 너무 정성. 제가 꽃차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떠서 며칠 전에 완성한 거예요. 네. 코디하려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해갖고 오셨대요. 아우, 제주가 너무 많으셔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아니 저희가 네. 줄을 잘못 선 건 아닌지 조금 줄을 잘못 선 건 아닌지 그렇긴 한데 저희 나름대로 예, 마찬가지로 손도 대어 가면서 밤 새면서 덕근 거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 일단 앞서 일단 시흥 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멀리서 오신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한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학교 주최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쪽에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은 입차나 뿌리차 테마로다가 나눴고요. 이쪽은 꽃차로다가 나눠놨어요. 근데 가운데는 저희가 선물용이나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꺼내 먹기 쉬운 걸로 다 제가 좀 담아봤고요. 네, 요거는 목련차 저희가 수업 시간에 덮은 거 우려놓은 거고요. 얘는 천일홍이라는 차인데 배우진 않았는데 지인한테 꽃을 얻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색이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천일홍이라는 꽃이에요. 예, 눈에 좋다는. 천일홍. 네네네. 이건 수업 시간에 덮은 목련이고요. 네, 이것도 장미. 그다음 얘는 배추 꽃이에요. 네,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밭에서 얻는 곳이 있어서 꽃을 누가 주셨더라고 해서 꽃만 한번 덮어봤는데 색깔이 예쁘게 유지가 돼서 한번 자랑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얘는 저희 비올라하고 펜지하고요. 이렇게 앞에 우려놨고요. 네. 요것도 수레국이라는 꽃이에요. 근데 이렇게 요렇게 지금 색이 약간 변했는데 저희가 파란색을 넣어놨는데 지금 색깔이 약간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아카시꽃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모아가지고 병에 담아놨고요. 얘는 백화차 마지막에 수업한 거고요. 백화차로 지금 백화주를 담아놨는데 아직 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서 진열만 해놨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레몬이나 아니면 라임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요것도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요것도 예, 물에다가 띄워 먹으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요건 장미 잎이랑 요거는 송이채에 말린 거고요. 조팝이라는 꽃이에요. 요것도 이제 정식으로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그냥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잎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엉차. 그 다음에 이제 생강나무 꽃차인데 요거는 나무랑 꽃이랑 한번 다르게 따로따로 담아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레국에서 잎만 떨어진 것도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요. 요건 천일홍, 요거는 이제 당근이에요. 당근칩. 그 다음에 요건 뽕잎, 그 다음에 현미, 장미. 그 다음에 요거는 산죽이라는 앤데 얘도 제가 산에 간 기회가 있어서 배워갖고 와갖고 한번 해봤고요. 요건 비트고요. 요거는 이제 어린 은행잎인데요. 요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은행잎이 지금은 은행잎 같지 않은데 이제 물에 펼쳐놓으면 되게 예쁘게 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수레국이랑 같이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봄에 민들레 완전 피기 전에 따가지고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요것도 되게 맛있더라고. 국화 맛이 좀 나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초예요. 레몬 식초. 얘는 장미 식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데 응용할 데가 없을까 싶어서 이제 과일청 담아 놓은 데에다가 덮은 꽃을 요렇게 넣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만 우러나는 게 아니라 찬물에도 서서히 우러나기 때문에 요렇게 진열하고 선물용으로도 판매용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요 장미 식초랑 지금 목련이랑 지금 담아 놨거든요. 예. 과일청. 건조해서 조금 칼칼하신 분은 목련차 드시면 되고요. 이건 장미 식초니까 약간 세상에. 네, 식초예요. 식초. 네. 점점 이거 어떡할까? 네, 조금 쏜데 탄산수에 섞어놨어요. 당근 여기 민들레, 생강나무, 그다음에 현미, 흑미 해놓고요. 요거는 연잎이랑 꽃잎, 그다음에 당근차 우려놨고요. 요거는 작약 그때 백화차 하실 때 되게 귀한 꽃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깝지만 큰 거로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비트 저희가 덮어놓은 거고 요거 뽕잎, 그 다음에 연잎, 얘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다들 뭐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드신 나중에도 새벽에 덮은 거라 저희한테는 너무나 귀한 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고 저희가 또 공부한 내용을 조원들끼리 하나하나 다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면 장면 만드는 과정을 다 사진 찍어서 조원끼리 다 공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덮었는지 다시 한번 만나서 정리하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리하면서 네. 공부 다시 찍죠? 서로 또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거는
네, 드리려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수료식 이렇게 네,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계절을 테마로 했어요. 이건 예, 이거는 봄의 목련. 예, 그, 네네 여름 아 여름에 그 저기 뽕잎이에요. 뽕잎차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예, 뽕잎차. 예, 여름 가을에 이게 뽕잎을 우린 게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진하게 나와서 조금 더 우렸더니 진하게 했더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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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는 비트, 요거는 겨울을 뜻하는 그 펜지. 예, 연하게 우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이렇게 생강꽃, 그 다음에 목련꽃. 아, 요거는 특히 다리오 목련 선생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초코 목련을. 그 다음에 특이한 거, 곡물차. 얘는 아카시아 꽃, 그 봉우리 갖고 한번 예쁘게 해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뿌리차, 뿌리차, 비트, 우엉, 당근, 펴고, 얘는 초코목련.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아, 삼경차예요, 선생님. 정말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꽃잎차 배운 데다가 감잎차, 네. 그 다음 은행잎차.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사계절 화합, 그 다음에 뭐지, 뿌리, 꽃, 잎차가 어우러져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조도 이렇게 화목하고 이제 꽃차를 마시며 행복하고 모든 분들이 네, 꽃의 향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뭐 재발을 잘 하시는 분이 만들어 오셨어요. 네, 네, 네. 저기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맛좀 보시고요. 차도 여기요. 네.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차도 이분은 제가 재판 가르치시고 여기는 처음 가르치시는 분 계시고 네. 네. 제가 네, 다음번에는 제가 초빙을 해서 아.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련꽃차, 비트차 좀 시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포트폴리오 저희 이렇게 열심히 뭐야 네. 네 했고요. 저희 모습도 뒤에 담아봤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수업에 충실하고 네, 그냥 맞아요. 네, 있는 대로 그냥 네. 열심히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네, 네. 소박하게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깍둑썰기도 하면 이쁘다 그러셔서 한번 해봤어 선생님. 이거요. 잘했어요. 네. 아우 달아. 예. 회사가 완전히 달아 달아. 예. 네. 어, 고맙습니다. 아 따끈하고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제자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배운 대로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조 조장 한 병건이고 나머지 우리는 7명 가지고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왔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여기까지 오르라고 수고 많으셨고 많이 드셨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걸 차리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모두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고 또 다 같이 서로 도우고 또 배운 거 외에 실험도 하면서 뭐 저 칩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배우지 않은 것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요. 좀 더 끝까지 우리가 협동하고 참여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 자기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김명숙입니다. 저는 사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 꽃차학교를 많이 여러 번 소개하고 있어요. 시흥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소리를 제가 시흥살이 7년 차에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물론 행복함을 느끼고 있지만 꽃차학교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선생님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낸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기록지로는 얘가 제일 큽니다. 이건 사실 이 비트차를 어젯밤에 우려서요. 제가 냉장시켜서 시원하게 왔습니다. 아~ 시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크네요. 두 번째로. 얘는 쇠비름 차예요. 쇠비름, 예, 쇠비름 잎인데, 쇠비름 잎을 제가 끓였어요. 얘가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해서 먹고 있는데, 저희 농장에 너무 무수히 많이 나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요거를, 했습니다. 원래 모양은 요거예요. 쇠비름을 제가 채취해서요. 두 개를 지금 나왔는데, 요렇게 원형으로도 제가 그대로 말렸어요. 그냥 말리는 과정은, 데쳐가지고, 자연건조를 시켰어요. 데쳐서. 요거는 이제 목련꽃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저희 집 거 화단에 있는 거, 대추나무가 두 그릇길에 한번 대추잎차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추잎차인데 제가 생각에는 살창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시도하는 의미에 주안점을 뒀고요. 네, 편집꽃차. 그리고 요거는 변동철 박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작약 열매 꽃차. 제가 어제 다시 처음으로 시험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여성 생리불순에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여기에 와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리대 차라고요. 작년도 허준 약초학교 인제 내린처 상류에 갔을 때 채취해 온 거를 한번 여기 내놔봤습니다. 두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안 좋아하고. 자, 요거는요. 연잎차, 그 다음에 요 구집봉잎차, 요거는 장미잎, 그리고 요거는 감잎차는 제가 좀 새로 해봤습니다. 감잎은 우리 여기 박영자 선생님이 대부도에 그 신선한 곳에 가서 제가 교통선 앞에 있는데 최최다가 힘들게 하려고 이걸 가져다 주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요. 여기는 복사꽃잎, 복사꽃이고요. 배추꽃. 여기 우리 박영자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무꽃이랍니다. 무꽃이고, 예. 네. 우리 떡이라든지 음료는 우리 박연자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장미하고 아카시아 주스하고 배합을 하고요. 아카시아는 3분의 1만 넣고 장미 넣고. 아카시아랑 장미를 같이 넣으셨다고? 네, 네. 근데 조금만 떠주시나요? 예, 조금만. 여기다 먹어요? 조금만 주세요. 많으면 예, 계속 먹고 와서요. 해서 냉장고에 놓으니까 이게 약간 빠글빠글 올라오더라고요. 발효가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설탕량이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발효가 너무 많이 돼서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예. 제가 자일리트하고 자일리트 설탕하고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아. 올리고당을 넣으셔서 그렇구나. 네, 자일리트하고 올리고당, 자일리트 사탕.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네. 네. 나름대로 정리를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수업 중에도 뭐 어떻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시골에 갔는데 뭐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참 많이 하셨어요. 우성수 선생님. 네, 잘하셨어요. 응용을 해서 네. 네. 우리만은 조금 부족해. 여기는 우림을 좀 많이 했었으면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칠조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저희는 많이 미비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수업받은 대로 정성껏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차린 건 아니고요. 요즘에 비트가 혈관 청소에 탁월하다고 해서 주로 비트를 우려봤습니다. 이제 제주 얼룩 조리대고요. 진피, 수서 해당화, 유채, 캐모마일, 장미, 우엉, 흑미, 수레국화, 엉겅퀴. 이게 뭐예요, 선생님? 진피요. 진피? 네. 잎으로 싸가지고 만드셨어요. 네네네. 저희 하나.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또 이 재능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네. 네. 잎으로 네.
다른 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재주도 많으시고 또 예, 아이디어가 너무 예, 특출한데 저희는 여기는 또 제가 다 잘하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유년포를 깔았다는 거. 유년포는 여기 까는 용도가 아니야. 그렇지. 그거를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생산을 네. 좀 하려고 하신 거는 네, 이해를 네, 하는데 네. 유년포는 유념하기 위한 거지 여기에 까는 다 저게 아니거든. 색상이 네, 네, 조금 네, 있어서 네, 예.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네. 네. 저희 비트가 이래요. 예. 비트 한잔 드셔보실래요? 네. 비트차요, 비트차. 색깔이. 비트가 굉장히 강렬하니까 비트차들을 많이 우렸어. 올해 비트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때보다도. 아, 어머니 좀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애쓰셨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예. 네. 양갱 선생님, 양갱 한번 맛 좀 보시죠.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건조해야 되지? 아, 이게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꽃차학교 수료수습 진행을 맡은 도시브랜드 팀장 박종희입니다. 꽃차학교 인기는 저희 일기 때, 그러니까 작년에 일기를 운영을 해봐서 저희가 익히 압니다. 그래서 이기 역시 이렇게 많은 분이 수료를 넣으신다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네요. 하여튼 수료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축하 말씀, 소감 발표, 단체 예, 사진 순으로,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오셔서 뭐 수료증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요. 시장님 다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못 오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시장님을 대신에 또 축하 말씀 해드릴 분이 있으니까요. 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수료증을 시장님 대신해서 학교장님이신 이미세 학교장님께서 대신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실 겁니다. 저희 이 꽃차학교를 개강할 때 인사를 해주셨던 저희 우정욱 시민소통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직은 아니시지만 예, 그때 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단눈문도 결자 해지라고 해야죠. 예. 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으니까요. 같이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호명을 하시면은 앞에 나오셔서요. 수료증하고 그 다음에 꽃차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꽃차 자격증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 주장 정현진이고요. 예, 저희에서 한 명이 탈락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갑자기 일 있어서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모든 게 다 낯설고 막 좀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헤어질 때쯤 되니까 다들 막 이제 친해지고 이제 얼굴들도 이제 편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인데 헤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저도 동아리를 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동아리가 한다고 하네요. 그때 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주 조장 이강숙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제가 면접 볼 때는 저 합격할 수 있나요? 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저희 팀하고 너무나도 저기 석 달 동안 재미있게 잘 보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이미에선 강사님한테도 많이 저기 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헤어지니까 좀 아쉽긴 하는데요. 참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조 조장이었던 권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조에서 저희 여섯 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 네 명이 졸업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등이에요, 네. 조가. 네. 네. 이제 탈락 중간에 합동실에서 네. 그럼 너무 안타까워. 저희 저희 그런데 오늘 정말 단합이 너무 잘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 올 때마다 발길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수료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정말 단합을 해서 각자 재능을 살려서 저희가 상을 차림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요.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세 달 동안 수업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무사히 수료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조 조장 신술진입니다. 먼저 제일 어리단 이유로 조장이 되었었는데 많이 미숙하고 또 이런 곳에서 장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도움 많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저희 조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꽃차를 배우고 싶었는데 시흥시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선생님과 도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꽃차 학교가 지금처럼 계속 잘 이어나가서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조 조장 전현숙입니다. 뒤늦게 총무를 맡았지만 제가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수료식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이제 꽃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마음도 아름답게 그렇게 많이 전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조 조장 한병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양봉 아카데미를 하고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양봉이 제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전국 팔도로 지금 제 신개념 말벌방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시흥 아카데미라는 데가 시장님이나 담당관님 비롯해서 누구한테 내놔도 빠지지 않는 선생님 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시흥 아카데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신 우정욱 담당관님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자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무사히 끝나는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6조 조원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저는 잘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어떻게 해요? 이런 끈끈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나가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7조인데 우리 그 막내 조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디 한다고 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집이 안산이거든요. 근데 안 뽑아줄까봐 시흥시가 사업장인데 세금만 시흥시에다 계속 제가 납입만 하고 그동안 너무 아까웠는데 제가 이제 아카데미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쉽고 또 시흥 꽃차에 대해서 제가 그 다른 그 시흥 아카데미 꽃차 아카데미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다른 데 안산시에도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때 다들 궁금해하고 안산시에서 올 수 있냐고 하는데 제가 시흥시가 시흥 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뽑아주세요. 3기에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자,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사랑하신답니다.